아까 우리 박완규 씨. 보니까 네. 제가 가장 뜨거워요. 아, 아 뜨거워요? 우리 대한민국에 벗으세요 뜨거우면. 예. 당황하네요. 박완규 씨가. 아니,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그렇죠. 역시. 그렇죠. 내 몸은 괜찮다. 아, 네. 우리 아가들이 아프면 안 된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건 뭐 무조건이죠. 아,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감기가 거의 안 걸려요. 네. 제가 항상 이 청결에 힘을 쓰거든요. 하루에 손을 제가 한 20번 정도. 예, 시간 나오면은 계속 닦아요. 양치질 바로 그렇죠. 두 번씩 하고. 대표적으로 네. 골골하면서 많이 씻는 분들 있잖아요. 네. 아유, 몸이 안 좋아하면서. 근데 이런 스타일이죠. 실제 효과가 있어서 감기 안 걸린다고요? 예, 그런 것 같아요. 청결하기 때문에. 아하. 그리고 근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걸 먹는데 한 입 달라고 하면은 예. 줘버려요 그냥. 그럼 그 아이스크림 받아 먹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, 그럼? 그 아니,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. 옮을 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자기 몸 솔직히 아끼는. 본인은 괜찮아요. 만약에 그 아이스크림을 한 입만 좋아했던 분이 최희 아나운서라면 그냥 줘버렸을까요? 최희 아나운서면은 먹던 거 다시 받아 먹어요, 안 먹어요? 먹어야지. 남은 분이 최희 씨, 김경진 씨, 박완규 씨네. 정답, 정답. 야, 의외로 이거 커플이 누가 될지요. 제가 맞추면 되잖아요. 아니, 근데 세 분 중에 어떻게 커플이 돼도 재밌네요. 예. 상황 참 묘하네요. 자, 이제 빈칸이 하나 남았거든요. 정답, 정답. 자, 어떤 분이 먼저? 김경진 씨, 예. 코 후비고 난 후에 바로 씻어야 돼요. 맞죠? 맞죠? 아닙니다. 없어요, 그거는. 정답! 네, 최희 씨. 자, 이제 최희 씨. 여기서 아침에 벗어날 수 있어요. 자, 자, 자. 환자를 만나고 난 후에. 아. 자, 환자를 만나고 난 후! 없습니다. 박완규 씨 한번 가볼까요? 박완규 씨. 환자를 만나기 전. 환자를 만나기 전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잘 보세요. 쓰는 게 낫겠어요. 예. 정답! 눈곱을 만지고 난 후에 손을 씻어야 된다. 자, 왜 분비물 쪽으로 가? 아니야. 아니에요. 그거 아니에요. 예. 정답! 알겠어. 자, 박완규 씨. 컨택트 렌즈 세척 전에 씻어야 된다. 오, 예. 거의 그 집에 근사해요, 근사해요? 끼기 전에. 만지기 전에. 말을 잘하네. 끼기 전에. 하여튼, 컨택트 렌즈를. 예. 눈에 착용하기 전에! 그렇죠! 정답입니다! 축하드립니다! 감사합니다! 김희 씨 축하드리고! 감사합니다! 아, 애도 했던 분이야, 와, 오늘 최고의 선물이에요! 진의 스타들! 부담이네, 이렇게 올 때마다 참 행복해요. 모든 검사의 기본! 혈액검사를 통해 A형 간염은 물론 수두까지 전염성 질환 항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. 이들이 병원에서 벌서는 이유는?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는 물론 과거 결핵을 앓았던 흔적까지 확인해본다. 계단에서는 난간을 잡고 문을 열며 휴대폰도 만지고 얼굴에 손도 대는 늘 세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손. 이거 방송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악수도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. 거짓말도 소용없다. 배지에 손을 접촉한 뒤 세균을 배양. 평소 청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. 과연 이들 중 손 세균왕은 누구? 난 스타들. 잠시 후 이들의 개인 위생 상태와 감염 위험도가 낱낱이 공개됩니다. 이미지 자체로만 예. 더러울 것 같다라고 예. 생각하시는 게 전 너무 충격스러워요. 지금. 예, 제가 제일 깨끗하고요. 제일 더러운 분은 우리 박완규 씨. 아, 그래요? 아, 박완규 씨가 생각할 때 어때요? 아, 저는 1위가 우리 최희 아나운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. 청결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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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럼 가장 그 손이 세균이 많으시겠는 분은? 개그맨이나 가수 중에 있겠죠. 박완규 씨는 약간 뭐 지금 두 개 정도 타이틀을 또 획득하면 그렇군요. 이번 연말에 또 불러주시지 않을까. 손 세균왕 정도야. 락커 박완규 씨가 비타일만 나오시면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예, 살고 싶어서 그래요. 오늘의 위험한 랭킹.
박완규 씨는 정말 몇 위 하면은 아, 아 이제 됐다 싶겠어요. 저희 왕중왕 출신들은 네 3위까지는 순위가 예. 네. 3위까지는 내 순위가 아니다 네. 생각하고. 왜냐하면 이 정상인 분들과 저희들. 박연준 씨 이미지 자체가 약간 그 세균만 닮지 않았어요? 둘이 비슷해요. 남의 말 할 거 없어요, 둘이. 4위가 발표됐을 때 두 명 대 두 명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어요. 아하, 이쪽 남경진 씨, 박연준 씨, 예. 박수림 씨. 이쪽 두 분의 손이 아 뭐야 이거 이러는데 이윤선 씨요. 저희 왕중왕들은 올게 왔구나. 그렇지, 이 정도 예상했던 네. 순이다. 이 정도는. 오. 아니요, 제가 주사 맞는 거 싫어해가지고요. 예, 예방 접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, 그냥 손만 씻었구나. 아, 예, 예. 걱정이네요. 자랑스럽네요. 왕중왕. 예, 형님. 자, 3위를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여성 두 분, 남성 두 분 남았어요. 이제 3위는 누가 될지요. 자, 3위 공개합니다. 3위는 바로. 3위는 정상인들과 함께 찍었습니다. 거의 우승과 맞먹는 3위의 먼저 한번 볼까요? 예. 아, 그럴까요? 예. 예. 박완규 씨의 검사를, 결과를 보죠. 오, 뭐 다. 다 네. 좋은데요? 비형 간염 항체만 있는으로 예. 나오고요? 그 박완규 씨 3위의 비결은 항체 검사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것 때문이고요. 사실은 손쉽게 해서 사실은 6등, 7등이 별 차이가 없었는데. 아, 이런. 아, 온종 아나운서 거의 쌍벽이었군요. 지금도 3위, 4위니까 뭐 별반 차이 없다. 3위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활 습관의 부분에 있어서 좀 교정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음주량이 여기 7분 중에 제일 많으시다고 되어 있는데요. 그것 자체가 면역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폐렴이라든지 요로감염이라든지 피혈증 같은 것들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량은 일단 줄이셔야 될 것 같고, 다만 다행인 거는 3주 전에 드디어 이제 흡연을 중단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좀 다행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. 네. 혹시 비타민 섭외받고 금연을 시작하셨나요? 그런 건 아니시죠? 맞아요. 아유, 기쁘네요.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계셔서. 아, 얼굴도 제... 확실해요. 얼굴이 네, 낯빛이 좋아졌어요. 머릿결도 좋아졌고. 달라졌어요.